Être ou ne pas être. C'est la question. Non. 그것이 문제로다. 아, 야. 그렇게 깊은 뜻이 그렇게 심한 말. 우연히 달콤한 거. 아, 그럼 언제부터 천직으로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현석 씨 딱 만나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데뷔를 했을 때까지도 집에다 얘기를 못했어요. 아하. 사실 저희 아버지 좀 안고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가 외무고시 준비하는 걸로 알고 계셨고 네, 저는 정말 그런 어려운 공부는 이제 하고 싶지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막 그런 이제 고민에 빠져있다가 이제 코미디언이 된 건데 일밤에서 신인 개그맨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아버지가 처음 하신 난리가 났어요. 날랐겠죠. 지금 육사가 뛰쳐나왔지. 불만큼 갔다가 뛰쳐나왔지. 뭐 정말 그냥 전화에다 대고 막 귀가 아플 정도 야이기. 예. 뭐 인사고 뭐고 다 생략하시고 아. 야이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을 시켜도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아르바이트로 한 6개월 해보고 다시 또 외무고시 또 들어갑니다. 지금도 저 도서관에서 잠깐 나와서 지금 전화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안심을 시켜드렸고 사실 제 마음도 그랬고요. 아. 그랬는데 세상에 한 두 달 만에 했던 코너가 네, 이거 세상에 터져버린 거예요. 대박이야. 네, 그래서 네. 제가 1993년에 데뷔했는데 그해만 이윤석 씨하고 함께 CF를 8개인가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반응이 달라요. 막 네. 식당 가면 어머님이 아이고 그 대전에서 올라와서 밥도 못 먹고 그런다며 그러면서 김치를 막 이만큼 싸주시고 와. 어느 날은 정말 바빠서 지나가다가 기사식당에서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을 네. 먹고 있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옆에 앉아있던 기사님께서 계산하고 가셨대요. 와. 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조화들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집안 문제들이 이제 해결했잖아요. 하나씩 차례대로. 네. 그리고 이제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좋아하시네. 그해 말에 아버지 다시 전화 오셨죠. 아버지 전화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야, 경석아. 네. 넌 왜 MBC만 나오니? 외무고시 얘기는 없으시고. 아유, 외무. 온데 간지 없이 사라지고. 야, 여러 프로 좀 하고 뭐 힘든 거 있으면 아빠가 올라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은 하늘하게 날벼락이요. 기억이 안 난다. 코미디 대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MBC 코미디 대상 서경서. 서경서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과분한 상이지만 참 기분 좋았죠. 99년 그렇죠. 동안. 생방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생방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섹션하고 한방 합쳐서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이야, 맞아. 한 10년 했다. 확 달라진 생방송 TV 연예의 서경석입니다. 새로운 파트너 남성민입니다. 이것을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TV 연예입니다. 제가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새 안방마님 봉지효 씨와 아! 새로운 파트너 유한나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섹션 TV 마지막 방송 했을 때도 엄청 울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또 이렇게 7년 동안 하셨던 한밤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하차하게 되셨을 때 네. 심정이 어떠셨는지. 아, 네. 뭐 많이 참 가슴이 아팠죠. 아, 그리고 울었어요? 아,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울진 않았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 프로그램이 계속 명맥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기를. 이유가 뭡니까? 시청률 하락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였겠죠.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예, 오래 하기도 했고 어떤 그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던 것 네네. 같고요. 근데 그런 것도 서 보고 내가 미리 간다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조짐이 그 조짐을 감지를 못했어요. 그래, 그걸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벌써 이렇게 지진이 오기 전에 뭐 짐승들이 도망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쓱 나한테 뭐가 들어오구나. 그러면 후딱 안 둬버려야 돼. 나는 그만두는 거다. 아니요. 제가 한밤 한 5년, 6년 넘어가면서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감이 안 왔어요? 내가 먼저 그만두진 않겠다. 아, 그 정도 나가겠다. 그 정도로 제가 애착을 가졌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대 후에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바로 예능에 복귀를 하면 이
지난 2년간의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아하. 그래서 옆 장르에 가서 예능의 판도를 좀 본 다음에 네네. 예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전략을